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4탄입니다. 54탄.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요, 2000% 대박이 터졌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지금 일간,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이 일봉 차트가 지금 오늘, 아직 장이 끝나지는 않아서 지금 12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아주 강한 반등이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주가가 지금 4년을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흐름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10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요. 무엇보다 대주주 물량이 아주 좋고 잠재자산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덜 빠졌어요. 자, 일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동종목은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자, 무거운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무슨 떼돈을 벌겠습니까? 자, 삼성전자는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먹어봐야 몇푼 먹지도 못한다. 자, 이러고 있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이 이제 다시, 저희가 애초, 최초에 추천을 드렸었던 요 구간까지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약만한 5천 원 정도만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에서 또한번 2000%의 신화를 달성하게 될것 같은데. 자, 동종목은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미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지금 29만 원이기 때문에요. 자, 29만 원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잠시 저희 카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자, 잠재자산 정보입니다. 잠재자산 상장되어 있는 모든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카페인데,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알려지지 않은 금융 이론입니다. 세계에서도 최초로 제가 잠재자산에 대한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출시를 하고,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재자산에 대한 지식을 전파를 한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약 29만 원이 좀 넘습니다. 자, 넘는데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여기가 바로 잠재자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가가 10만 원에서 10만 3천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자, 급락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져 있어서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사내의 돈을 아주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거죠. 자, 잠재자산이 이제 시일만 한 반년만 지나가도 잠재자산이 벌써 30만 원으로 넘어갈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저희가 그 전에 추천했을 때 당시에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0% 넘게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앞으로 몇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저희가 이미 꼭지 목표가에서 전부 다 잠재자산을 파악을 하고 여기가 꼭지 목표가다 다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무조건 이제 하락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앞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고 작전을 폈던 사람들이 이미 2000% 수익을 냈었던 거거든요. 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하락하는 길밖에 없다. 왜? 또한번 작전을 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2018년도 자그마치
730인입니다. 2년 동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제 실력, 금융에 대한 실력,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16년도니까 4년 후에 금융위기가 올 것을 예측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그때 가서 설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수익률 자료 근거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근거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게 2016년도입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100만 원을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이 무한도전이 시작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이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15,000원, 12,000원까지 빠질 것인가? 자, 지금 이제 12만원, 뭐 11만원대에서 이번 주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10토막이 나야 12,000원, 15,000원이거든요. 9토막 나면 15,000원이고, 대략 계산 잡아도. 이 회사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10토막이 난다, 8토막이 난다, 이건 약간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계산하기 편하게 10만원 잡고 5토막은 날 수 있다. 자, 5토막이면 2만원이거든요. 2만원. 자, 2만원을 목표가를 잡아도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500%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릴 때 그냥 딱 한 주만 사세요. 지금 10만원 정도, 12만원 왔다 갔다 하니까, 자, 한 주만 사시고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2만원 이하로 떨어지기를 여러분들은 기다리십시오. 제 이야기대로 틀림없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종목이거든요. 자, 지방에 뭐 땅을 엄청나게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50억,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든가, 자, 서울에 이 뭐 200억, 300억 이상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자, 아파트 20억, 30억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겁니다. 이 종목의 추천가는요, 저는 5천만 원을 책정을 할 겁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100%가 아니라 그냥 1000% 믿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왜 5천만 원을 책정하는가? 고액 자산가들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50억이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50억 배팅해서 10%를 먹더라도 그런 걸 좋아하지 2천원, 3천원짜리 불안불안해서 50억 투자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 이번 급락장에 삼성전자를 먹어봐야, 이빨에 먹어봐야 15%도 지금 수익 안 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은 조금 올라, 어제도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도 올라와서 수익이 조금 더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1000%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에다가 수십억을 갖다가 지금 배팅하는 뭐 동학개미운동을 한대나 어쨌다나 그 제정신 나간 놈들이죠.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0억을 배팅을 받으면 최하 150억은 버는 겁니다. 자, 10억, 20억을 배팅을 할 때 불안하거든요. 뭔가 이 회사가 확실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다가 배팅을 강하게 뭐 50억, 100억씩 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 네임 밸류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강하게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종목, 이런 종목은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고액 자산가를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이 5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제가 5천만 원을 받고 거기다가 사회환원금을 2,500만 원을 얹어서 제가 7,50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15일 날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불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제2의 IMF가 온다라고 이야기했는가? 2016년도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앞으로 4년, 5년 후에 틀림없이 대공황이 온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54탄 이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돈벌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4년 전에 이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왜? 금융위기가 올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이 왔을 때 이게 미국 3대 지수 S&P입니다. 자, S&P인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이렇게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월가 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고 하방 포지션에 하락장에다가 강하게 배팅한 날이 이 날입니다. 하락장에다가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바꾸는 걸 보고 제가 아침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글을 썼습니다.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미 금융위기는 제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입니다. 코로나에 미쳐서, 코로나에 눈과 귀가 멀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금융위기는 온 겁니다. 자,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은 틀림없이 옵니다. 제가 누차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2주일 내내 제가 매일 방송,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면서 무조건 급반등이 온다. 자,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마지막이다. 자, 지금 현재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전 재산이 일곱 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급반등이 올때 무조건 다 주식 손절 끊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찾아와라.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거 반이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54탄이 대박이 터지는가? 자, 서브프라임 사태 때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왼쪽에 보시면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고 여러분들 재산을 15배, 20배씩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전에 너가 추천했던 종목이 얼만큼 어떻게 무슨 근거로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54탄을 추천을 했듯이 이때도 똑같이 제가 잠재 자산 대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씩 난 종목을 제가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다. 그 종목이 자그마치 500개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골랐습니다. 지금 오늘 54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클릭을 해가지고 보시면 추천했던 날짜, 추천가, 그 다음에 1000%, 2000%, 3000%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했었던 홀딩 분석 자료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저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지불을 왜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년 전에 전국 SBS 전국 CF 방송 사회 50% 사회 환원을 하겠다라는 CF 방송입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사회 운동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가까이 됩니다.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 본문의 글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자, 메인 카페입니다. 제가 카페 운영하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메인 카페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나서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태생이 됐습니다.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연 6%에 대해서 매달 18일 날 배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5천만 국민이 1인 주주가 되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꾸미기 위해서 제가
광고비로 나갈 돈으로 차라리 사회 환원금을 지불을 하자. 쓸데없이 그냥 광고비로 그냥 무작정 날리는 게 아니라 제가 광고비로 지불할 돈을 여러분들한테 단 한 명이라도 사회 환원금으로 배당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이 국민기업을 알리는데 열심히 홍보해 주는 사람한테 제가 차라리 광고비 지불할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금융위기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산 지금 현재 주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5토막 7토막씩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올바른 데에다가 쓰자 그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동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자산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고액 자산가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무거운 종목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5천만 원을 추천비를 받을 것이고요. 5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사회 환원금을 2,500만 원을 제가 얹어서 합 7,500만 원을 매달 25일 날 국민기업 관성의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달 25일 날 배당금을 인증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국민기업 관성이 앞으로 점점점 커지면 계열사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년퇴직하면 이 국민기업 관성에 지불하는 사회환원금을 받으면서 평생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찾아오시겠다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안 만납니다.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 다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대박 종목을 무료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놀러 다닐 때, 여행 다닐 때, 요새 뭐 벚꽃 많이 피니까 어디 밥 먹으러 다닐 때, 맛집 다닐 때 일상생활을 SNS 홍보하듯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글을 써주시면 급하신 분은 당장 추천받고 싶다 그러면은 5개든 10개든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포스트를 써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드리지, 그리고 사회환원금에다가 무료 추천주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아무한테나 이 돈을 저는 낭비하면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을 지금이라도 아시게 되시는 분들을,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져서 최하 이 종목은요. 100억 갖고 있는 사람만 100억을 배팅해도 절대 두렵지 않은 종목이다. 100억이 1,500억이 될 것이고 10억이 150억이 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매수해놓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10억을 투자해서 150억을 벌게 된다 그러면 훗날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5천만원짜리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 여러분들 매수하실 분은요 딱 한 주만 뭐 10만원 주고 한 주만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대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틀림없이 이 종목은 2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안 떨어지면 제 손에 장을 지지십시오. 저희는 이미 이 종목으로 인해서 과거에 20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다시 작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시 작전을 해 먹어야 되니까. 자, 이 종목
한 종목이라도 사놓으시고 여러분들은 매일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자, 이 종목이 2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 이야기대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대박이 터지는 꿈을 복권 맞는 꿈을 매일 꾸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주가가 움직이니까 틀림없이 제 이야기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1000%, 1500%의 수익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